반갑습니다. 세카리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차좀 관리하셨다는 분들은 그 알루미늄 탱크를 스덴으로 만들고 무광 휠을 유광으로 만드시는 거를 몇번 보셨을 겁니다.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옛날에 추억을 살려가지고 오늘 연료 탱크, 저희가 알루미늄 탱크를 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몇분 다른 출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같이 보면서 연료테크 광을 어떻게 잘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장을 한번 보시면. 네. 연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탱크를 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내요? 나 뭐, 저 뭐야? 네가 해봐라 먼저. 처음에 몇 방이야? 처음에 우리가 2000방부터 하지, 2000방. 1000방으로 한번 살면 될까? 아니야? 아니, 새 거니까. 2000방? 2000방은 안 될게. 잘 흔들었나? 예. 아예 말고, 아예 말고. 됐어, 됐어, 됐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문 때려. 세개 돌리지 딱, 말고. 아니, 광내 때는 5000rpm 하고, 먼저 펴놔놓고. 처음 바를 때는 2000rpm. 됐지? 2000rpm으로 약재를 먼저 한번 돌리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이 상당하죠? 저희가 약재를 컴파운드 1000방, 2000방, 3000방,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컴파운드가 있어 봤는데, 역시 광택에는 요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거 쇠 닦는 건데, 예전에 당구장에 당구공 닦는 데 많이 쓰던 겁니다. 예전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 약품이 최고였습니다. 광택이 안 나서 하다가, 이 약품으로 저희가 요거 광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장을 광택 전용 듀얼 클러치 제품을 썼습니다. 일반 보시게 되면 일반 그라인드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이게 연료를 보관하는 부분이라서 그라인드를 한 곳에 많이 밀게 되면 열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위험한 부담이 있으니까 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광택 내시는 분들은 차량용 광택, 듀얼 클러치 방식의 광택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광택 내실 때 연료 탱크 캡 열어두시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연료탱크 광택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두 시간? 두 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분이죠. 고생했습니다. 뭐, 니 차인데, 뭐, 니가 해야지, 그럼 뭐. 손이 찌릿찌릿거려요. 찌릿찌릿. 아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23볼트 한두번 맞는 것 네. 오늘 뭐 번외편으로 뭐 재미삼아 연료탱크 광택을 한번 내봤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또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뿌듯하죠? 두 번은 못할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뭐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간에 김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